다르게 더 맛있다. 우성 포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안을 중심으로 연일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대중교통이 끊겼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리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서천군 판교면의 한 마을. 길과 논밭이 눈에 파묻혀 하얀 설원으로 바뀌었고 기와집과 울창한 소나무도 온통 순백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농어촌버스는 대부분 운행이 중단된 채 시내 거리는 제설차가 연신 오가며 눈을 치우고 상인들도 길을 내느라 분주합니다. 요 근래에는 이렇게 눈 많이 내린 적은 없었고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게 차도 이제 빙판길 저녁 되면은 빙판길이 되고 많이 위험하네요. 그리고 이제 계속 치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서천은 적설량 29.5cm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예산과 부여 등에도 15cm 이상의 눈이 쌓였습니다. 폭설에 최강 한파까지 덮쳤습니다. 오늘 아침 계룡 영하 20.4도를 비롯해 충청권이 영하 17도 안팎을 보이며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200여 개 노선의 시내버스 노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예산, 신양면 등 도내 6개 농가 비닐하우스 13개 동이 전파됐고 딸기와 쪽파 등 2,800여 제곱미터가 냉해를 입었습니다. 내일도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데 이어 서천 등 5개 시군은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모레쯤에나 눈과 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평년 기온으로 올라가는 건 26일 날 낮 정도면 평년 기온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는 눈이 올 것으로 보아지고 있고요. 기상청은 이후 설 연휴까지는 매서운 한파나 눈 소식 없이 평년 기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